어젯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고 참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청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격이 우선인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의향을 먼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보아스는 이미 자신이 기업 물을 자임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 책임을 기꺼이 이행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이 감동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애, 헤세드가 어떠한지를 실물로 보게 합니다. 한편 보아스는 룻을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룻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겉옷을 펴서 잡으라고 하고 그 겉옷에 어제 타작한 보리를 여섯 대나 부어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 보아스의 헤세드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섯 대를 부어주었을까요? 고민하실 것 없습니다. 룻의 겉옷으로 싸서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여섯 대였기 때문입니다. 룻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한 잠도 못 자고 기다리던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자 룻이 어젯밤 있었던 일을 다 고합니다. 나오미는 감격해 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론을 알 수 없고 보아스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말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룻은 집안을 서성이며 무척 조바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그날 새벽에 룻을 집으로 보내자마자 성문 앞 광장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자신보다 기업 물을 일에 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성문 앞 광장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이던 장소였습니다. 이 광장은 첫째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종종 또 소송의 문제나 일상의 난제들을 처리하는 재판 장소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백성들의 회집 장소로도 쓰이던 이 성읍의 중심지였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이 이제 아침이면 이곳으로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주 그곳에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1절에 나오는데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아무개라니요. 물론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아무개야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주 의도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성경 기록자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짐작이 갑니다. 보아스는 그 아무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읍 장로 10명도 청하여서 그 자리에 둘러앉게 합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어떤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고 또 확정짓고자 하는 것으로 이곳 광장에서는 종종 있던 일상이었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되자 보아스가 그 얼떨떨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이 아무개에게 이 재판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형제여, 얼마 전에 모압에서 돌아온 우리 친척
나오미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 길이 없어서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 땅을 팔려고 합니다. 당신과 나는 그 집에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데 당신이 나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기업을 당신이 사서 물러주겠냐고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아주 조금 고민을 하더니 대답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예? 그가 물으겠다고요? 이건 우리의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보아스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기업 물으는 제도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수혼 제도도 같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기업 물으는 제도, 수혼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혹시 오늘 처음 듣는 분이 있으면 어제 설교를 동영상으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 문제는 수혼 제도도 같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에겐 모압에서 온 그의 며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의 기업을 물으려면 그 며느리와 결혼해서 그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아줘야 하고 그 아들에게 그 당신이 산 기업을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멜렉의 집에 소유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그 아무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난 하지 않겠소. 아주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조건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무개는 뭐 때문에 방금 전에 그 나오미의 기업을 자기가 모르겠다고 한 것입니까? 그는 생각하기를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도 없이 혼자 돌아왔으니 내가 소유지를 대신 사줘도 이 할머니 나오미가 늙어 죽으면 그 땅은 영영 자신의 기업으로 이제 남는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덥석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은 자기가 먹을 떡이 아니었던 거죠. 그걸 알고는 당장 뱉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하는 기준은 오직 그것이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였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져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아무리 의미가 있고 선한 일이라 해도 그는 가차없이 손을 뗐던 것입니다. 8절에서 이 사람은 보아스에게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위해 살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살아 이 말입니다. 아주 냉정하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해득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어 그에게 던져줍니다. 보아스에게. 여러분 이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7절에 설명이 나오는데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발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재판의 결정문에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신발을 벗어주는 행위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7절 설명 외에도 신명기 25장에 보면 수혼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수혼 제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수원 제도와 기업 무르는 제도의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그 신을 벗겨서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대대로 신벗김을 받은 사람의 집, 이렇게 기억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아무개는 자기가 직접 신을 벗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벗어서 보아스에게 던져줍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보다 재산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차라리 내 재산의 손해를 보느니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는 편이 낫겠다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손해를 보고 정말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너무나 명백하죠. 정말 손해는 이 아무개가 본 것이고 진짜 이익은 보아스가 본 것입니다. 이 아무개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그렇게 붙들고 싶어 했지만 영영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그가 죽은 뒤에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재산, 그 기업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갔습니까? 그는 자기 재산을 한 푼도 가지지 못했고 심지어 자기 이름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이름이라 성경에도 빼버렸습니다. 보아스만 그 이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죽었던 부자는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준 세리장 삭개오는 성경에 삭개오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 돌아간 부자 청년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름이 없는 자들은 짧은 생을 살며 과연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가치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게도 기회는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자기 영원한 운명과 함께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주십니다. 이번에도 2024년이라는 큰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얻은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위해 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이 기회를 잘 쓰시고 천국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편 이 아무개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자마자 보아스는 즉시 그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엘리멜렉의 땅을 사며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왜 이렇게 선택을 합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선택하게 만든 그의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익에 의한 삶보다도 책임에 의한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더 소중했고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잘 보십시오.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이 룻에게 한 말이죠.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보아스는 계속 책임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거룩한 책임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자는 그 책임감을 결코 억지로 지는 그런 부담이나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쁘게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책임지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져 갑니다. 시간과 물질, 땀과 눈물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사겠다고 책임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가던 공동체도 살아나고 세상의 그 어떤 공격과 풍파에도 견고히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이런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는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보아스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존귀한 신앙의 인물로 높이 세워졌습니다. 한마디로 스타가 된 것이죠. 오늘 그 성광장의 그 장로들도 너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죠.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름도 없는 엑스트라 아무개로 나오고 그리고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아니 간간이 설교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수치를 당하는데, 보아스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신앙의 모범이 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인 룻을 아내로 얻습니다. 여러분,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오벳을 얻습니다. 엘리멜렉의 무너진 집안을 일으킬 너무나 귀한 복덩이를 얻은 것이죠. 이 오벳이 태어나자 베들레헴의 온 동네가 크게 기뻐합니다.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기쁨, 그들의 감격, 그들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 여인들은 사실 1장에서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다 그 성문에 몰려 나와서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혀를 찼던 그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이제는 이 나오미에게 큰 기쁨의 노래로 축복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한 줄로 알았던 엘리멜렉의 가문은 다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됩니까? 오벳은 다윗 임금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왕 다윗이 이 오벳의 손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바람에 보아스는 왕족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당연히 다윗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다윗의 족보에 룻과 보아스의 이름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여러분 보아스와 이 룻이 아니었으면 다윗 왕이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어느 계보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이 계보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 라합이죠. 라합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누굽니까? 여러분 1년 전 여호수아서 강해가 생각나십니까? 여호수아의 정탐꾼 두 명을 그 두 명이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자기 가족을 모두 구원한 기생 라합입니다. 이 엄청난 누님이 바로 이 보아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런 훌륭한 믿음과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우리가 짐작이 가는 것이죠.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대단하지만 라합, 룻 정말 대단한 믿음의 여인들이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룻기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끝납니까?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이 마지막 본문은 한마디로 영화의 시나리오와 같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영화로 만들면 분명 이렇게 연출될 것 같습니다. 자, 성문학 광장에서의 재판이 끝나자 장면이 바뀌면서 룻과 보아스의 감격스러운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년 후라는 자막이 잠깐 비치고는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룻과 보아스에게서 태어난 귀여운 아기를 안은 할머니 나오미가 많은 축하객들, 그 여인들 사이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때 화려한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이 장면이 멈춥니다. 정지를 하죠. 그리고 그 멈춰진 화면 위로 너무나 감동적인 자막이 올라갑니다. 바로 룻기의 마지막 다섯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The end. 여러분 이 영화가 눈앞에 그려집니까? 예, 우리 그 영화를 만약에 진짜 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이 마지막 장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자막이 올라갈 때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놀라운 역전,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망한 것 같은 한 가정에 아무 힘도 소망도 없었던 두 여인, 그리고 보아스의 이 놀라운 믿음과 인애의 선택은 마침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이야기는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속편이 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거룩한 책임감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놀라운 속편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룻기서의 말씀을 마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룻기의 속편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정말로 완전히 소망 없이 망한 것 같은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이 믿음의 두 여인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의 그 사랑과 헌신과 믿음을 통해 어떻게 회복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보아스를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룻의 믿음, 이 보아스의 믿음, 나오미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을 받는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오. 지켜
주신다.